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민통선 안에 위치한 통일촌 교회를 찾아가 교인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한 통일촌 마을. 통일촌은 서부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자리 잡은 마을로 6.25 한국전쟁으로 마을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이 1973년 8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이 조성될 당시 교회도 같이 들어섰습니다. 충현교회가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교회 개척을 지원한 것이 지금의 통일촌 교회입니다. 현재 이 통일촌 교회에는 전체 마을 주민 45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고 인근 군부대 장병들도 매주일 4,50명씩 참석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성동 판문점 교회를 제외하면 서부전선 민통선 안에서는 북한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많아 북한 땅을 코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게 멀진 않아요. 여기서 뭐 금방이지. 차 타면 금방인데. 그렇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고향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 안 되면. 교인들은 또 남과 북의 정치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역사하셔야 그 땅을 변화시켜야만 이게 남북 통일이 되잖아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듯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촌 교회도 올한해 북한 선교에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마을에 복음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교회가 세워졌던 처음 가졌던 사명이 있으니까 그건 북한 땅에 복음하죠. 1973년 건립된 이 통일촌 교회는 북녘 땅의 일은 형제 복음으로 되찾자를 표어를 외치며 오늘도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